수능 당일 마지막 팁인데요. 시간 안배를 잘하라는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 안배. 뭐 신문이든 어디 TV든 시간 안배를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네. 시간 안배라고 해봤자 시계에 정말 열심히 보는 겁니다. 수능 시험장에 보면요. 얘가 문제를 풀어온 놈인지 시계를 보러 온 놈인지 모를 정도로. 한 문장 읽고 시계 보고. 떨리니까. 또 떨리니까 계속 봐요. 조바심에. 저는 시계를 진짜 한 번, 많아요 두 번 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60분 동안 60문제를 풀어요. 그럼 저는 딱 정해놨어요. 절반이면 30번 문제 풀 때 30분 지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0번 문제 풀 때 딱 표시해놓고 30번 문제 풀 때만 딱 봤어요. 그럼 아 내가 지금 정상 속도인지 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지. 그 시계 볼 때 전자시계 안 쓰는 거 아시죠? 잘못 읽을까 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뺄셈을 해야 돼요. 남은 시간을 알려야지. 근데 이제 아날로그를 보면 예. 그냥 이게 이만큼 남았구나. 맞아요. 공간적인. 이만큼 남았구나. 예.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매년 수능 시험 보거든요. 제가 딱 봐도 이제 되게 장수생이에요. 이분이 저는 진짜 벽시계를 가져온 줄 알았어요. 여기 이만한 시계를 놓고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신들 중에 이제 알이 크고 뭐 이런 시계를 되게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수생은 아무래도 노안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수능 시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부 절대 조금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실수만 안 해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 중에 제일 높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진짜 수험 생활을 이렇게 무사히 치러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진짜 여러분들 전 자랑스럽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파악해 가면서 그걸 하나씩 메꿔가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거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씨의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